안녕하세요. 여러분에게 저작권 등록 신청 중 인중수단에 대해 안내할 저는 창작이. 저는 나눔이랍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저작권 등록 신청 절차 중 본인 확인을 위한 인증수단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저작권 등록 신청서를 작성한 후나 서류 보완을 진행할 경우 본인 확인을 위한 전자서명 인증 단계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인증 방법으로는 구공인인증서를 이용한 공동인증서 인증 방법과 생체인증 앱을 통한 인증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 공동인증서 인증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인증 요청 화면에서 인증서 인증을 클릭합니다. 그 후 기존과 동일하게 공동인증서의 위치를 확인 후 암호를 입력합니다. 암호를 정확하게 입력한 후 확인 버튼을 누르면 인증 절차가 완료됩니다. 다음으로는 생체 인증 앱을 통한 인증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때 해당 앱을 통한 인증은 기존의 앱을 설치하여 인증수단을 등록한 고객에 한하여 앱 인증 요청 문구가 확인됩니다. 또한 이러한 인증 절차는 개인 회원에 한하여 가능합니다. 앱을 사용하기 위해서 먼저 등록 사이트에서 로그인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고객센터 사용자 인증 서비스 앱 인증 발급 코드 발급에서 발급 코드 발행을 클릭하여 발급 코드 및 기관 코드를 받습니다. 그 후 안드로이드 사용자는 구글 플레이스토어, 아이폰 사용자는 앱스토어에서 iOnePass를 검색하여 iOnePass 통합 인증 앱을 설치합니다. 설치가 완료되면 앱을 실행시켜 아이디와 부여받은 기관 코드 및 발급 코드를 입력합니다. 이때 아이디는 통합 회원 아이디인 이메일 형식의 아이디를 입력하되 기존 저작권 등록 사이트 회원이셨던 분은 반드시 통합 회원 이전에 사용하던 아이디를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정보를 입력하셨다면 아래에 등록 요청 버튼을 클릭해 주세요. 그런 다음 인증수단을 등록해야 하는데요. 인증수단에는 핀번호, 패턴, 생체인식 등을 확인할 수 있으며 그중 원하시는 인증수단을 선택하여 등록 절차를 거칩니다. 이때 사용하시는 모바일 기기에 따라 인증수단이 다를 수 있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등록이 완료되면 서비스 목록에 한국저작권위원회가 생성됩니다. 이 상태에서 PC 화면에 인증이 필요한 목록에서 앱 인증 요청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모바일 화면에 인증 요청 메시지가 나오게 되는데요. 이때 등록한 인증수단을 통해 인증을 진행해 주세요. 인증이 정상적으로 완료되면 인증이 완료되었다는 메시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등록 사이트로 돌아와 앱 인증 확인 버튼을 클릭하면 인증 절차가 완료됩니다. 지금까지 저작권 등록 신청 절차 중 본인 확인을 위한 인증 수단에 대한 안내였습니다.